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좀 삐딱하게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호접나는 지금 꽃이 계속 오래 피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피어 있다기보다는, 시방에 씨앗을 만드느라고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근데 원래 핀 꽃에 비하면 좀 색깔이 초록에 가까워져서 미워졌어요. 그렇지만 꽃이라는 걸로 계속 보니까 좋긴 하네요. 아,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저기 보이는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이 뿌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지금 8월 6일에 반스강 재배를 했던 거 죽어가는 걸 다시 제가 시도해본 상토 대 펄라이트 대 바크 3대 1대 1로, 그리고 제일 밑에는 대립 난석을 깔고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잘 살아나는 거를 보여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자주 물 갈아주실 수 있다면 반스강도 좋을 수 있지만, 저같이 2주일이나 3주일에 한번 물을 주는 경우에는 반스경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겨울에 샀는데요. 겨울에 산 거는 배송될 때 얼어서, 사실은 얼어버린 것도 있고요. 예. 잎사귀가 얼려서. 네. 하여튼 오늘의 소식을 전하려고요. 예. 여기 북향 사무실이거든요. 예. 북향에서도 이렇게 호접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좀 예쁜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곳이 어딘지 금방 드러날까봐 삐딱하게 찍고 있습니다. 많죠? 호접란. 반수경에서 상토로 재배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